다음 날 공원에 새하얀 아침 손님이 찾아왔네요. 이런 날은 할아버지가 더 부지런해집니다. 서둘러 눈슬기를 마무리 지으려는데 왜? 아니나 다를까 할머니가 쫓아왔습니다. 어디서 눈쓰라 이래 눈쓰라고. 누가? 꼭 여기서 쉬라. 네. 정말 못 말리는 단짝 부부네요. 할아버지 가는 길에 할머니도 나란히 뭐든 함께해야 직성이 풀립니다. 혼자 쉬니까 와서 도와주려고 나왔지. 영감이 눈치니까 와서 그 들으면 얼마나 좋아. 그때 장난기가 발동한 할아버지. 눈동자에서 뭐 하려고? 문에 혀를 흘렸지. 눈이 어땠다 그려와? 아이고. 아이고. 이번엔 할머니도 줄 수 없죠? 눈 더 뿌려줘요? 아, 싫어. 생각지도 못했던 눈싸움 데이트를 다 하고 올겨울은 하얀 손님이 참 반갑네요. 두 분이 외출을 서두릅니다. 오늘은 초가집에서 작업하지 않고 어디를 가시는 걸까요? 들어오세요. 네, 들어오세요. 도착한 곳은 인근의 한 유치원인데요. 체험학습 신청이 들어오면 이렇게 직접 나와 무료로 집공예를 가르쳐주는 일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연장 받고 이걸 나 이렇게 뛰어. 여기다 손바닥으로 싹 비벼서 어찌 받고 또 이렇게 하니까 재밌네. 아이들과 함께하는 건 늘 즐거운 일이죠. 결혼했어요? 결혼? 누구? 할아버지? 할아버지 결혼해서 할머니하고 사는 거야. 왜? 이거 쪽빠지네. 이렇게. 삶에 활력이 생겨납니다. 이런 거 다 길어서 애들 하나씩 주고 그러면 애들이 좋아하고 그러면 기분 좋지 뭐. 이거 가족들한테 줘야겠다. 아이들과 함께 있다 보면 시간 가는 줄 모르게 하루가 흐르지요. 즐겁게 수업을 마무리합니다. 어딜 가나 함께 꼭 붙어 다니는 두 사람. 정말 한시도 떨어지지 않는데요. 그래서 관찰 카메라로 지켜봤습니다. 어디가? 나 부인이 있어서 나와요. 저기 옆에. 할머니가 뭔가 하고 있을 때마다 할아버지가 꼭 따라 나와 함께 하는데요. 아, 이럴라 봐. 어디가? 왜? 아, 놔줘. 맨날 쫓아다 어디 갈까 봐, 도망갈까 봐. 젊어서 많이 했으니까 안 되는 내가 해줘야지. 20살 청년과 19살 처녀는 수줍게 사랑을 시작해 5남매를 낳고 60여 년을 함께 살았습니다. 인생의 고비도 서로 보듬으며 넘다 보니 세상에 돌도 없는 소중한 사이가 됐죠. 내가 할미 마음을 다 알고 할미도 나의 유감의 마음도 다 알고 요 어떻게 하면 어떻게 한다는 걸 다 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 싸울 일도 없고 다툴 일도 없고 그냥 좋게 그냥 둥글둥글 넘어가는 거야 그냥. 단짝 부부의 소중한 하루가 조용히 흘러갑니다. 다음 날
나가 옷 입어. 옷 입어요. 병원 가신 날이에요. 어? 병원 가야 돼? 네, 오늘 병원 가시는 날이에요. 오늘은 두 사람이 떨어져야만 하는 날인데요. 예. 저기서 손주하고 같이 손 붙들고 있는 거. 걱정하지 말아요. 천천히 와요. 예. 예. 우리 먼저 갈게. 예. 평소 같으면 함께 갔을 텐데 오늘은 특별한 약속이 잡힌 할아버지. 다름 아닌 인근 어린이 도서관에서 열린 집공예 체험 교실 강의입니다. 할머니가 안 계신 허전함을 달래며 열심히 아이들을 가르쳐 보는데요. 제 하나 해주니까 빨리 해줄게. 와, 너 엄마 그 공원에 가 있어? 수업이 끝나자마자 할머니 안부부터 확인하시네요. 한다름의 초가집으로 달려온 할아버지. 어디 갔네, 이 할머니? 예? 네? 어디 갔을까? 어디 갔나? 초가집에 계셔야 할 할머니가 어디에도 없는데요. 엄마 거기 안 갔어? 아니야. 아유, 없어. 아, 우리 할매 갔어? 우리 할매. 누구요? 맹길다 보고 오고 왔지. 굴러도 안 가져갔는데. 병원에 다녀와서 도대체 어디를 가신 걸까요? 그때 밖에서 들리는 차 소리.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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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하지만 할머니가 아니라 지나가는 차였네요. 이만저만 실망이 큰 할아버지. 점점 걱정이 드는데요. 드디어 할머니가 오셨네요. 이제 어디서 이제 와? 어디 가셨어? 저 바람을 피워갔지 뭐. 잡지 손 잡아가봐 약속 있어. 한자고 이런 거 좀 가져가. 사달라 그러지 왜 거기. 아이 집에서 또 쓰고 싶어. 에이 마실 거 하나 사오지 마셔요. 따뜻하고 식기래. 야, 내 선물이야. 걱정했던 마음이 이제야 놓이는데요. 부드러, 부드러라고 그냥. 늘 거친 할아버지 손이 신경 쓰였던 할머니. 그거 사랑 안 들었어? 본인에서 내가 꼬치꼬치해서 사왔으니까 고마워. 두 저기 손등에서 발로 가면 이게 부드러워요, 한결. 할아버지가 이제 활짝 웃으시네요. 어디 갈 때면 네. 어디 간다고 나한테 얘기하고 가. 대기다가 넘어질까 봐 걱정이 돼서. 앉아서 일하느라 고생 많으셨네. 오늘은 두 분 꼭 붙어서 주무셔야겠어요. 며칠 뒤 할아버지가 뭔가 또 바쁘시네요. 이걸로 뭘 하시는 거예요? 지팡이. 지팡이는 왜요? 우리 할머니 주려고. 다리가 아프니까 지팡이 짚어야 돼. 그래야 안 넘어져. 넘어져. 집에 안 짚으면 넘어져. 다리가 불편한 할머니를 위한 할아버지의 특급 선물인데요. 그랬구나. 정성스럽게 직접 이름까지 써주면 한남순 할머니 전용 지팡이 완성인데요. 나란히 산책길에 나섭니다. 여전히 두 손 꼭 마주 잡고 다른 한 손엔 선물을 쥐고 계시네요. 지팡이 마음에 드세요? 마음에 들어요. 아주 이럴 거지 사랑 선양.
이렇게 깎아놔서 너무 좋네. 또. 할아버지의 선물이 마음에 쏙 든 할머니. 새끼 가서 맹기렀는데. 수고했어요. 애썼어요. 애썼어요. 고맙다기만 하면 뭐래. 뭐라라고. 맛있는 거 사달라고. 앞으로 사는 데까지는 건강하게 뜻맞게 내가 잘못해도 할머니가 이해하고 또 할머니가 잘못해도 내가 이해하고 그래요. 그래야 더 건강하고 좋은 거예요. 알았어요. 그냥 앉아서 계속 일만 하지 말고 그냥. 알았어요. 제발해요. 예, 부탁이니까 예. 일만 하지 말고 한 바퀴씩 동동 돌고 그 마누라 뺏겼구나. 그거 하자고. 우리 앞으로 건강하게 삽시다. 네. 알았어요. 한남수. 네. 사랑해요. 아, 고맙습니다. 네. 건강하게 살아요. 언제나 함께 있기에 더 행복한 두 사람. 할머니, 할아버지, 앞으로도 더 건강하시길 바랄게요. 이거 좀 고쳐주세요. 그 어디가 고장이나 저래요? 우리 들어왔다, 안 들어왔대. 아. 할아버지가 이런 거 잘 고치니까. 보자 봐. 소리 나는데. 어떻게 고치셨어요? 어떻게 고치셨는지 아직 몰라.